네, 지금까지 뭐 많은 기타로 에로토매니아를 쳐봤습니다만 진짜 리프가 쫙쫙 달라붙네요. 우리가 그 올려 저렇게 뭐 문자로도 주시고 해갖고 한 줄평이래 1분 꿀팁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1분 꿀팁 드리기 전에 네. 아드레날린님이 달아주셨어요. 요즘 1분 꿀팁을 안 해주시나요? 1분 꿀팁 보고 싶습니다. 한 줄평 1분 꿀팁이면 영원하라. 아드레날린님 선물 보내드리고 1분 꿀팁 드릴게요. 네, 1분 꿀팁 드리는데 보통 이게 3번 줄이나 이렇게 밴딩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초킹을 할 때 이런 건 괜찮은데 네. 1번 줄이 문제죠. 네. 1번 줄을 하면 힘들어요. 1번 줄 초킹. 자, 자기는 이렇게 된다. 2번 줄 밑으로 손가락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1번 줄을 초킹하면서 2번 줄을 요 손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드시면 안 되고요. 3번 줄까지 다 밀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놓을 때 초킹을 했다가 놓을 때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4번 줄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손이. 네네네. 뛰면 네. 소리가 나요. 그렇죠. 자,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럼 나요. 네. 이 잡음이 납니다. 네. 여기를 사용하시든지 이걸 사용하시든지 네. 뭐 여기 있는 살을 사용하시든지 네. 그 소리를 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이걸로 지금 그렇죠, 막았어요. 팜으로 그냥 떨어뜨리면 무조건 납니다. 네. 기타 줄 친 거니까요. 네. 네. 이게 유기적인 어떤 이런 게 좀 네, 필요하죠. 이게 필요한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고 이렇게 한다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하시다 보면 돼요. 하시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하다 보면 돼요. 나중에는 소리가... 내가 파고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안 해도 안 그냥 해도 되는 돼요. 건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저도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 홈페이지에도 그 똑같은 분이 같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선생님 홈페이지에도 네. 아마 남겨놨나 봅니다. 네, 뭐 이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초킹을 할 때, 밴딩을 할 때 네. 이제 이 윗줄을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1번 줄 이제 초킹을 예. 할 때, 이 2번 줄을 예. 아예 감싸가지고 이렇게 씹히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씹히는 소리 나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예.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밀어내는 거예요. 네, 애매하게 얘가 여기에 닿지 않게 은근슬쩍 밀려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중도. 딱 그런 느낌. 소리를 안 나게 한다고 줄 밑으로 손이 훅 파고 들어가도 예. 안 되고요. 이게 닿으면 진짜, 네, 이렇게 씹히게 되는 거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중간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1분 갈굼 같은 거였네요. 하다 보면 될 거라니.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까요?